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돌연변이 덱인데요. 저는 시즌 6이 나오기 전 PBE 서버부터 돌연변이가 마나 감소가 걸렸을 때는 무조건 덱개로 했기 때문에 거의 천판 정도의 마나 감소 돌연변이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 덱을 지금도 쓸 때는 모태야 4등, 무조건 순방을 하는 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겹칠 때든 겹칠 때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빌드업인데요. 말자랑 초가스를 빨리 찾으면 되게 좋은 덱이기 때문에 초반에 레벨업을 해도 됩니다. 대신 초반에 레벨업을 했을 때는 연승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말자하 아이템, 블루, 모렐로, 총검. 이세 개의 아이템이 각이 이쁠 때만 레벨업으로 해주면서 말자하랑 초가스를 빨리 찾아주면서 연승 이어 나가주시는 게 좋고요. 말자 템이 전혀 안 이쁘다면 초반에 요드를 받으면서 연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패를 한다는 건 레벨업을 안 누른다는 소리죠. 초반에 초가스 말자하에 대한 기대치를 내리고 7렙 리롤에서 역전하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말자하 템이 진짜 이쁘다. 그럴 때도 요들로 빌드업 해주면서 이때는 레벨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말자하랑 초가스가 빨리 떠준다면 3 돌연변이부터 빨리 맞춰준 다음에 말자하한테 템을 주고 빌드업 해주시면 그때도 연승이 쉬울 겁니다. 레벨업을 안 누르고 연패 빌드업을 하시든 레벨업을 하면서 연승 빌드업을 하시든 어떻게든 7렙은 가지겠죠? 자, 요렇게 7렙 스쿼드가 될 건데, 7렙 가는 타이밍은 보통 3-5. 3라운드 초반 라운드 지나고 난 직후에 7렙 찍고 바닥 리롤까지 쳐서 초가스 2성, 말자하 2성, 그리고 카직스 한 마리를 찾아주는 편이고요. 3-5 때 돌릴 돈이 너무 없다면 4-1 때 해줍니다. 7렙 구간 때5 돌연변이를 맞춰주시고 한 자리로 백스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말자하 템이 진짜 좋다면, 무조건 풀로 연승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더라도 확실하게 찾아주고 가는 게 좋긴 합니다. 자, 혹시나 초가스 2성이랑 말자하 2성이 붙었는데 카직스가 안 떴을 때는 7렙 리롤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난동꾼 2마리 올려주면서 4 난동꾼을 섞어주셔도 좋아요. 이 덱은 애초에 7렙 리롤보다는 8렙 리롤이 좋은 게 카직스가 추가되면서 4코짜리 딜러가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8렙 리롤 해주면은 카직스 2성작 확률, 초가스 3성 확률, 말자하 3성 확률, 리롤 기대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보통은 8렙 리롤에서 덱 마무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7렙 리롤에서 초가스랑 말자하 중 2성작이 하나 안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얘네 둘 중에 한 마리가 잘 떠주는 상태라면 7렙일 때한 마리 3성작을 빠르게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7렙 구간 버틸 정도로 스쿼드를 짜주신 후에 8렙을 가주시면 되는데 8렙을 찍고 5 돌연변이, 2 난동꾼, 2 거신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백스가 내려가고 알리스타가 추가가 됐죠. 알리스타를 상대방 많이 뭉친 곳 앞쪽에 놔주시면서 배치 저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덱의 필수템으로는 보통 말자하 템부터 가져와 주고요. 그 다음에 남는 AD, 물리템으로 카직스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진짜 남고 남은 템들 중에 탱템들을 초가스를 주는 편입니다. 초가스 템이 가장 후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8렙 리롤에서 카직스 2성까지만 찍어주시고 카이사가 뜬다면 카사딘이랑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롤 돌려주는 과정에서 초가스나 말자하가 잘 떠주는 게 있다면 걔네들 3성도 같이 노려주시면서 나머지 2성작들 해주시면 돼요. 혹시 돌연변이의 상징이 있다면 아리한테 돌연변이 상징을 주시고 7 돌연변이를 맞춰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9렙을 갔다면 7코를 투입시켜주는데요. 7코는 학자 때문에 넣는 게 아니고 7코의 스킬로 체력을 올려주는 버프 때문에 넣어주는 겁니다. 마나 감소 돌연변이 덱 특성상 전투는 진짜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7코의 6초가 진짜 짧게 느껴지진 않을 건데 초가스는 거신이라 체력이 높죠? 그래서 7코가 주는 체력 버프 효과가 더더욱 좋아집니다. 만약에 초가스가 3성이고 템이 진짜 좋다면 7코를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초가스 템부터 만든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초가스 템이 거의 없을 텐데 그럴 때는 7코가 진짜 좋으니까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돌연변이 상징이 없을 때는 5 돌연변이에 2 거신 쓰면서 9렙 때 실코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나 감소 돌연변이 미러전에서는 물론 3성 많이 찍고 5코 2성 잘 찍은 상대가 유리한 건 맞겠지만 둘이 동등한 조건이라고 했을 때는 카직스를 잘 키워주는 게 미러전에서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반 빌드업, 7렙 레벨업 리롤 타이밍, 8렙 레벨업 리롤 타이밍, 그리고 마나 감소 돌연변이의 꿀팁들을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다 봐주시면 마나 감소 돌연변이를 진짜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템 장갑. 일단 돌연변이가 마나 감소일 때는 마나 감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매너예요. 일단 이 판은 마나 감소 확정입니다.
요걸로 레벨업을 좀 빨리빨리 하죠. 여기서 이건 챔피언일 확률이 높은데 초가스나 말자일 확률도 있어서 지금 못 먹어요. 요거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까비 요러면은 필요없는 거 팔고 이자를 봐주면 되겠네요. 깔끔하다. 일단 초반은 지면서 요거 받으면서 갑시다. 자, 4레벨 됐고 일단 원하는 기물 뭐 초가스 말자하 뭐 이런 건 안 떠줬죠. 그러면 요걸로 바꿔줄 생각을 하고 어차피 되네요 그냥. 일단 요들도 받으면서 갈게요. 깔끔하죠. 자, 이번 상대 요들인데 제가 좀 더 약한 모습이어서 이겼나요 설마? 아 이겼네. 제가 스킬 먼저 날려서 이겼죠. 이겨도 됩니다. 나이스 초가스. 어쩔 수 없다. 요렇게 갑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갈게요. 이 판은 마나 감소 돌연변이라서 지금 한 저 빼고 2명 정도 각을 보고 있거든요. 저 빼고 2명인데 저 포함시키면 3명. 근데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서는 이걸 먹어도 좋아요. 연운 먹어도 되고 요거 먹어도 되고. 저는 근데 돌연변이를 만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음전자가 아직 없지만 뜰 거예요. 자, 대충 볼게요. 자, 여기 뭔가 할 것 같죠? 벌써 철감 먹었고요. 초가스 사놨고요. 여기 말자 두 마리. 자, 여기 블루 만들었고요. 자, 이 정도. 자, 일단 여기서 한 마리를 올려줄 수가 있는데 뭐 어울리는 친구들은 없죠? 그냥 딜러 한 마리, 코르키 정도 올려주도록 할게요. 근데 좋은 게 두 마리나 잡았습니다. 좋아요. 자, 레나타 나와줬고 뭐 이런 거 나와줬는데 지금 당장 얘를 팔면 이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약하거든요. 이자를 볼게요. 자, 초가스가 한 마리만 먹어주면 좋아요. 한 마리만. 그렇지, 이러면 만족. 오케이, 일단 네 마리 맞았고요. 자, 여기서 살만한 거 일단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거 올려보죠. 그리고 여기서 챔피언이 뜨면 그거 팔고 싶은데 혹시 말자가 뜰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거는 3-1대 그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먹어줍니다. 착착. 3코짜리 뜨죠. 일단 카사딘 2성 붙여주시고요. 50원 넘었으니까 레벨업은 누를게요. 그리고 그냥 뭐 요런 거 올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 마리 정도는 잡아줬죠. 좋아요. 지금은 좀 맞더라도 7레벨에 진짜 많이 돌려서 5 돌연변이 플러스 초가스 2성 말자 2성까지는 먼저 선점해줄 겁니다. 자, 여기서 레벨업 톡톡톡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턴에 진강체 고르는 라운드라서 시간이 되게 좀 많죠. 여기서 여유롭게 돌려주도록 할게요. 리롤 좀 느리신 분들은 진강체 라운드에서 리롤 돌려주시면 됩니다. 레오나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먹어. 그렇지, 이 정도 만족. 어? 요거 큰 손으로 그냥 지금 싹 다 찼죠? 슬랩 찍고 일단 리롤 좀 돌려보고. 사고 좀 쳐보실까? 카직스다. 일단 하나 써. 서로 정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라고? 이번엔 너로 정했다. 일단 여기까지. 필요 없는 거 팔고 지금은 오도련변을 빨리 맞춰서 웬만하면 안 지겠죠. 요거 삼성 포기합시다 얘는. 자, 여기서는 음전자 먹을라 했는데 뺏겼으니까 이거 그냥 카직스템을 먹죠. 도련변이들끼리 겹칠 때는 카직스한테 템을 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 팔고 할렙 하자. 할렙 무조건 가니까 지금. 일단 임피랑 고궁까지 넣어놨고 이거는 팔렙 가서 삼성작 보면서 카직스 2성 찾아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 사줄만한 건 없고요.
요거 때문에 맑은 정신 한번 계속 못 보고 있긴 한데 그냥 가져갈게요. 아니면 방법이 있어요. 지금 리롤 좀 돌려서 말자 이성만 찾 요런 식으로 이러면은 천천히 요거 받으면서 갈 수가 있겠죠. 와 이거 초가스가 자꾸 안 들려가지고 말자가 빨리 죽었네요. 자 요런 거 사줄 필요 없습니다. 레벨업.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실수했다. 끝나고 먹어야 되거든요. 먹은 김에 그냥 먹을게요. 레벨업까지 하고 다음 턴에 싹다 돌리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모렐로 하나 주고요. 이번 상대 1등 연승 중이신 분이죠. 가볍게 이겨줍니다. 원래 오도른변이 맞추면 지금 타이밍은 좀 쉽게 이겨주는 편이에요. 30번 돌릴 수 있네요. 찼죠? 아리? 이거 도련변이 만들면 아리 줄 거기 때문에 잠깐 사놓고. 아리가 붙었네. 잠깐 쓰죠? 자, 카직스 빨리 녹여주면 돼요. 상대 철갑이라 좀 단단하죠, 앞라인이. 빨리 안 녹습니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겼다. 나이스. 리롤은 계속 돌려서 8렙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기주사위 어차피 하나 남아서 요거는 삼성작을 하나 노려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오, 이번 상대 좀 센데? 잠깐만, 오사교계예요, 설마? 와, 벌써 오사교계. 자, 요거 음전자 초가스 먹어주면 도련변이 만들면서 이거 빼낼 수 있죠. 자, 말자, 아리. 아리 도련변이 주시고, 요거 필요 없죠, 이러면. 근데 이거 넣을 거 지금 딱히 없으니까, 잠깐 씁시다. 자, 아리 도련변이를 주시게 된다면, 스킬을 굉장히 잘 쓰죠. 자, 굉장히 세죠. 와우와, 진짜 세다. 와우와. 자, 천축? 방어력 주고 싶진 않으니까 그냥 천상의 축복으로 갑시다. 피읍도 있으면 좋죠. 그리고 잠깐 요렇게 쓰면 시너지가 더 이쁘니까 요렇게 쓰고 5-1 때돈 모아서 싹다 돌리는 걸로 합시다. 자, 아리가 날려주면. 근데 아리가 스킬을 되게 못 날리는데요? 쿨만한데 뭔가 스킬을 안 날리는 느낌? 자, 스웨인 사주시고요. 여기서 뭐 뜨는지 보고 그 다음에 해주면 될것 같네요. 아빠 블루 그래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아리는 팔겠습니다. 리롤 어어 이러면 저는 실 돌연변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카사딘한테 써야 초가스 말자 잘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와. 와. 이럴 수가. 일단 이러면 템은 이렇게 이러면 템 깔끔하죠. 제발 이겨줘 얘들아. 먹어주면 되잖아. 자신감 있게 먹어. 그렇지? 평타 씹어먹고, 그렇지. 자, 말자. 좋습니다. 리롤. 다한 마리씩이다. 사기주 사이에서만 사기를 안 당했어도 이건 삼성을 둘다 찍었겠죠? 진짜 사기 당했다. 얘좀 떨어뜨려 놓죠? 얘랑 얘. 말자랑 얘. 둘다 약간 캐리하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쌍캐리로 가자. 괜히 같이 놨다가 광역기 같이 맞아. 자, 이번 상대. 바로 오드렌변이. 귀엽죠? 오드렌변이 귀엽습니다. 귀엽다, 오드렌변이. 귀엽다. 이게 바로 도련변이 하는 법. 상대 계속 돌린다. 상대 지금 다급해졌어요, 지금. 저 사람 삼성 둘다 하나씩 남았어. 다급하죠? 하지만 저한테 뜬다는 사실. 저한테 뜬다는 사실.
자, 이번 상대 3사교 갱플랭크 대 아직 이성 유없죠. 이 판에 갱플 두 명이라 아마 삼성 둘다잘안될 거예요. 너무나 쉽게 3, 2, 1끝 종료. 지금은 겹친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도 계속 돌려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황금 티켓이랑 제가 먼저 노려줘야 돼요. 저는 이러면 근데 카이사긴 해요. 왜냐, 이성이니까. 요거 말자 어차피 뜹니다. 자, 어차피 말자는 뜨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다음 라운드에 인피까지는 줘도 될것 같아요. 근데 라윈은 주지 말고 카직스 팔고 인피만 주고 그렇게 진행하죠. 인피까지는 무조건 줄만하다. 그게 맞아요. 자,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고마웠다. 그래도 라윈 내줄게요. 다음에 더 좋은 템을 먹을 수 있으니까. 자, 리롤. 리롤. 나한테 떠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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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겹친 상대 볼까요? 초가스 단한 마리, 말자하 세 마리. 이분이 황금 티켓이라 더잘 찾긴 합니다. 자, 이번 상대는 오사교계 루시안 삼성, 갱플 삼성 덱. 하지만 차라라랑 녹여주면? 킬한 번만 더. 역시 오사교 갱플은 못 막네요. 자, 지금 돌릴게요. 저분도 계속 돌릴 것 같긴 해요. 나와. 자, 한번더 돌려. 한번 더. 나이스. 잠가.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선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카직스. 자, 묘수 들어갑니다. 갈아서 카이사 템 하나 좋은 거 두기. 에라이트. 에헤라이. 루난 안 줄게요. 더 좋은 게 뜨겠죠, 그죠? 더 좋은 거 나올 거예요. 자, 이번 상대는 어디지? 오범죄 아리덱. 오범죄 아리덱은 솔직히 귀엽죠. 에이, 귀엽지. 자,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3, 2, 1 종료. 이거 잠글게요. 그래도 저는 카직스 이성도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르메뉴 죽었다. 리롤. 지금 도련변이가 죽어가지고 이제 초가스 삼성도 나올만 하죠. 여기 3코 되게 많구요. 자, 탈론 귀엽습니다. 잠깐만. 우리 엘 물어. 그래도 묻히긴 묻혔다. 제발. 카이사 먹어주고 날라가면 끝. 나이스. 초가스 삼성까지 두두두둥정. 카직스? 카직스. 자, 이번 상대 오범죄 아리덱이요. 귀엽네요. 카라라락 말자하 아리 프리딜 카이사 프리딜 선상의 축복이라 피읍도 잘하죠. 3, 2, 1 종료. 하하, 다 뺏겼구만. 그냥 카이사를 위한 학자를 먹죠. 카이사는 학자가 필요하긴 합니다. 만화 감소에서는 얘는 맞으면서 만화 채우고 얘. 학자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자를 얘 주고 쓸게요. 체력 올라가죠. 리롤 카직스카 카이사는 어차피 도망치니까 맞게 할게요. 한대 맞는 거안 무서워. 어차피 안 맞았네. 이번 상대 유감살자 탈론덱 너무 귀엽죠. 자, 모렐로 많이 묻혔구요. 이 정도면 됐어. 3, 2, 1. 잠시만요. 버텨. 버텨야 돼. 날라가고 파라라라라라. 나이스. 게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제가 만화 감소일 때 무조건 대깨로 만화 감소를 하는데 저는 순방을 못한 적이 단한 판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좋으니까 저처럼 따라하시면 너무나 쉽게 1등까지 가능할 수 있으니까 따라하시면 돼요.